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대형 화분에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화분이 몇 개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개를 득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은근히 이 화분이 예쁘더라고요. 이게 화분 크기만도 이 도자기 종류라 그런지 5kg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더 저울에 달아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제가 요 칸나를 심을 거예요. 칸나 제가 구근 싹 틔운 거를 여기 큰 화분에다가 칸나 심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라늄을 심을 거예요. 이 화분에는 제가 직접 씨앗 뿌려서 키운 제라늄을 키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에네케시아라고 있어요. 루드베키아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게요, 심어만 놓으면 해마다 그냥 밖에서 얼동도 다 되고 꽃은 엄청 이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 화분에다가 여기 대형 화분에다가 심어 놓을 거예요. 한 3개 정도 심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할리아를 심어 놓을 거예요. 다할리아도 은근히 심어 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할리아 꽃핀, 다할리아도 제가 씨앗 뿌린 건데 엄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어 놓고 그럴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화분들도 삽목도 잘 되고,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삽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나중에 뿌리 내려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하면은 예쁘답니다.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에 직접 큰 화분에다가 예쁘게 예쁘게 해놓는 거랍니다. 와, 이쪽에도 화분도 많이 이렇게 예쁘게 작품이를 만들어 놓고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형 화분에 직접 내가 작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인동초도 이렇게 큰 화분에 작품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꽃이 이렇게 인동초 작품이로다가, 이게 인동초 작품이에요. 예쁘게 이것도 큰 화분에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해놓고. 보통 작품으로 해놓고 집에서 꽃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런답니다. 5월이기 때문에 5월에 장미가 이렇게나 예쁘게 피고, 불두화꽃도 이렇게 예쁘게 하얗게 폈고 그랬습니다. 작품으로 많이 해놓고서는 꽃 구경을 실컷 집에서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도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쌤이야, 엄마가 영상 좀 찍었어요. 2023년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아니다, 월요일입니다. 하고 이게 클레마티스고요. 이제 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레드 카페가 아닌 블루 카페처럼 되고, 여기에서 그 에네케시아 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쪽에 소나무 밑창이로 다 싹이 이제 노랗게 꽃이 필 건데, 이거는 이제 루드베키아 꽃이거든요.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쫙 해서 꽃 필 건데, 저 에네케시아 꽃은 분홍색이에요. 저런 수목원 그런 데 가고 길가 그런 데 가면은 엄청 예쁘게 에네케시아 꽃이 피어 있는데, 저도 그 꽃씨를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갖고 오면서 철쭉꽃이 다시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 와, 요거는 1년에 두 번씩 피는 것 같아요. 봄에도 피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월요일에, 5월 22일 월요일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다고, 칸나 예쁘게 아마 큰 화분에서 예쁘게 꽃을 피울 거랍니다. 영상 끝. 3분 영상 길이로 찍는다 그랬는데 벌써 5분이 됐네. 그래도 이거 작품 해놓기 전에 이렇게 영상 먼저 찍었습니다. 바보쌤이입니다.
영상 끝. 요즘에는 이렇게 꽃 구경하는 재미로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다 신고 나니 예쁘긴 예쁘네요. 제라늄도 이렇게 큰 화분, 대형 화분에 심어놨고요. 요게 씨앗뿌려서 제가 키운 모종입니다. 제라늄. 그래서 큰 화분에, 대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나중에 2개월쯤 후에는 예쁘게 꽃이 피어있을 거랍니다. 칸나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라늄도 작은 화분에 쭉 심어놓고 백합하고 쭉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가을에 예쁜 꽃을 실컷 볼 수 있어서, 아, 그래서 다할리아도 심어놓고 제라늄도 심어놓고 그런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5분이 훨씬 지나서 6분까지 갔네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야생화 꽃 키우기.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